낙후된 원도심이 확 변했습니다. 방치되던 빈집들은 미술관과 공방 등으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도시 재생 사업이 실행된 결과입니다. 그 3년 동안 이렇게 월세 지원을 해요. 장소가 좀 어려운데 지원을 하니까 시에서 지원을 하니까 저희들이 와서 이제 작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요. 현재 광주는 송정 역세권 등 31개 지역에서 전남은 목포와 순천 등 4개 시에서 도시 재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낙후된 도시 재생 사업이 50조 원 규모로 대폭 확대됩니다. 새 정부는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매년 100여 곳씩 선정해 10조 원씩 5년 동안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한 곳당 10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되는 건데 첫 사업 공모가 9월로 불과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전국 지자체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유치 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광주시는 개발 권역을 7개로 나누고 도시 재생과 공동체 사업을 발굴 연구할 도시 재생 공동체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도 지역 실정에 맞는 생활 거점형 도시 재생 사업 모델을 만들고 자문단과 TF팀까지 구성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도하고 시군간 TF팀을 구성해서 우리 전라남도가 뉴딜 사업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존 도시 재생 사업비의 국비와 지방비 부담 비율은 5:5. 지자체들은 지방 재정 여건을 감안해 국비 비율을 높여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50조 원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얼마나 많은 사업을 확보하느냐가 지자체의 능력을 평가하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C 이계혁입니다.